자, 앞에 시간에 이어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이제 구해 봅시다. 앞 시간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A, B, C, D 무한히 많은 이제 개수들을 구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A, B, C, D를 구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세 번째로 이제 경계 조건을 사용하기.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A, B, C, D를 이제 구할 텐데, 자, 이 경계 조건을 풀이하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좀 직관력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고요. 그냥 모든 거 다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관력을 좀 발휘하면 여러 몇 스텝을 이제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선, 자, 아까 이제 K는 양수라고 여기 이제 써드렸었고요. 직관력을 동원하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간단하게, CK는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금방 보일 수 있어요. CK가 왜 0이냐면, CK는 누구의 개수냐면 이제 여기 있는 것의 개수잖아요. 여기 개수죠. 그렇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0이 되냐면 얘가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0이 아니면 exponential ky 요거 때문에 저 그 박스의 저 위쪽 끝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발산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아까 직관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저 x Y가 무한대로 가면 저 끝에는 온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실외야. 0도야. 내가 여기 난방을 해서 여기는 100도를 만들어 놨어요. 저 끝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0도죠. 그쵸? 저 끝은 0도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CK가 살아남으면 그걸 0으로 만들 방법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CK는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BK도 0이라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이제 요 유쪽 변이 x가 0인 곳이죠. x가 0일 때 함수값이 다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파트는 사인 함수 때문에 이미 자동으로 0이야. a가 뭐든지 아무 상관없죠. 그렇지만 요 파트는 x가 0일 때 bk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내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려면 그냥 얘를 bk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직관력을 이용을 해서 요 두 가지 사건, 요 두 가지 정보를 사용하면 내가 이제 이 온도 필드는 어떻게 적혀지냐면 k의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인덱스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내가 여기 하나만 쓸게. EK의 sin KX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KY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 K에 대해서 덧셈을 썼지만 이게 K가 꼭 띄엄띄엄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임의의 실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경우 이제 적분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dk 0서부터 무한대가 될지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을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뭘 썼냐면 여기에서 경계 조건을 써서 d를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계 조건을 써서 b를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의 경계 조건과 여기의 경계 조건 두 군데를 이제 써야죠. 자, 그러면 자 온도가 x가 l일 때 0이더라. 이 경계 조건을 하나 더 써봅시다.
이거 경계 조건을 하나 더 쓰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x에다 l 대입해야 되니까, 이게 모든 y에 대해서 항상 0이 되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sin kl이 0이 되면 되겠죠? 아, 그러면 k가 아무 값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k가 어떻게 하면 되면 된다? l분의 nπ. 얘는 정수.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정수께 0, 1, 2, 땡땡땡땡. 자, 0은 필요가 없네요. k가 0이면 모든 게 다 0이니까. 그쵸? 아, 그래서, k가 이제 띄엄띄엄이니까 저게 덧셈으로 쓰는 게 이제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세 군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솔루션은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k의 sin n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씁시다. 2n sin l분의 nπ x 그 다음에 exponential minus l분의 nπ y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경계 조건이 남았어요. 마지막 경계 조건은 뭐냐면 t가 100도다. 숫자 쓰지 말고 t0라고 할게요. y가 0에서 이 경계 조건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자, 이 경계 조건 하나 더 쓰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t0, 온도는 t0라고 하고 y에다 0을 대입했으니까 2의 n sin l분의 nπ x. 자, 요걸 구하는 거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2n, 이게 무한히 많은 이제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름 아닌 여러분, 이제, 푸리에 시리즈에서, 다름 아닌 푸리에 시리즈네요. 어떤,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sin의 무한한 합으로 표시했다. 이걸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푸리에 시리즈의 그 앞에 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시계 양변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는 거죠? sin l분의 nπ x를 곱해서 0서부터 l까지 적분하고 여기에 l분의 1로 나눠주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변은 뭐가 되죠? 우변은 뭐가 돼요? 우변은 뭐가 되냐면, 여기 m과 같은 n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m과 n 같은 것만 살아남고, 좌변은 그럼 이제 t0에다 곱한 걸 다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t0를 다 곱해서 적분하면 l분의 1에, mπ l cosine l분의 mπ x의 0 l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저 계산해 보면 이제 l을 대입하면 x자리에다 l 대입하면 cosine mπ죠. 그렇죠? 일단 요거 날려 주고 mπ분의 1에 l에다가 뭐냐? x에다 l 대입하면 코사인 mπ이니까 코사인 mπ는 마이너스 1의 m승이고요. 빼기 코사인 0도는 1.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럼 얘는 m이 짝수면 0이고 m이 홀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아유, 미안. 여기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 m은 m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m이 짝수면은 얘는 0이고 m이 홀수면은 m파이분의 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면 페이지 안 넘기고 여기다 쓸게요. 페이지를 안 넘기고 여기다 쓰려면 여기 또 틀렸네. 일단 사인 제곱해서 적분하면 이제 2분의 1이 되죠. 여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 4배.
그래서 페이지 안 넘기고 답을 그대로 씁시다. 여러분 노트 필기를 지우고 여기다 씁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이제 모든 호수에 대해서 더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2n 더하기 1 파이 4배의 t0 곱하기 exponential minus 1분의 2n 더하기 1 파이 y sin 1분의 2n 더하기 1 파이 x. 자, 이게 답. 자,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좀 글씨를 너무 작게 썼는데 여러분 뭐 책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게 답이 되겠어요. 자, 비교적 이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변수 분리,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으로 쓰고 일반의 꼴을 쓰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풀어서 그 모든 개수들을 다 결정한다. 이게 이제 편미운방 정식을 풀이하는 일반적인 루틴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계산에 필요한 경계 조건이 요 경계 조건이었잖아요. 아래 뚜껑에서 온도가 상수였다. 만약에 이게 상수가 아니라 이게 임의 함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것을 풀이에 변환하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임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 함수였다 그랬을까요? 이게 gx였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em이 뭐가 되냐면 gx sin 1분의 m pi x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뚜껑의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다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해고요. 다시 물리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 이제 요 파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파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아까 내가 난방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난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춥고 여기서 지금 내가 난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난방의 위치로부터 멀어지면 저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온도 변화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파트가 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지수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얼마나 지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앞에 계수가 될 텐데 요 계수가 크면 클수록 걔는 급격히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y가 충분히 클 때는 그 난방의 위치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온도 해는 어떻게 우리가 근사할 수 있냐면 얘는 저 원래는 n에 대해서 무한히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n이 제일 작은 게 제일 오래 남는 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exponential minus 100y하고 exponential minus 1000y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exponential minus 1000y는 exponential minus 100y에 비해서 아주 무시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y가 꽤 크면 이제 난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제일 그 지수 앞에 개수가 제일 작은 것, 즉 n이 0일 때만 살아남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5분의 4 t0 자, 이게 난방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의 온도가 되겠어요. 이제 한번 실력은 없지만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3차원 함수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도가 이렇게 삼각함수로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진폭이 쭉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 좀 그림이 너무 후진데.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온도가 y가 커지면 벽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난방 효과가 그나마 살아있는 곳은 어딜까요? 일단 벽에서 멀어져야 되네요.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쪽 외벽에서 멀어져야 돼. x가 0, x가 1이면 0이잖아요, 온도가. 그쵸? 그럼 이제 난방 효과가 살아있으려면, 이제 x는 2분의 1. 냉골인 벽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이제 가운데죠. 그렇죠? 그다음에 y는 크면 클수록 불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y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얼마보단 작아야 되느냐? y는 누구보다 작으면 좋으냐면 파이분의 l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최적의 조건이 되겠죠. 자, y가 왜 파이분의 l보다 적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일종의 이제 스위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쩌고는 그 유한한 값이었다가 그냥 곧바로 0이 되는 함수야. 그게 지수함수야. 언제 0이 되느냐? 그 경계를 우리가 흔히 뭐로 따지면 되냐면, 요 앞에 지수함수 요 위가 1이 되는 곳을 따지면 돼요.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보다 충분히 큰 숫자는 그냥 0이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그 경계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 위를 1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럼 y가 얼마인 거예요? 파이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되냐면, 벽에서 난방을 한 100m, 10m짜리 벽에서 난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3m 이상 떨어지면 난방의 효과는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이가 3.14니까 10 나누기 3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직관과 잘 이제 부합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